이야. 오늘은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명물 토스트를 다녀왔습니다. 여기 주변에 토스트 가게가 이삭 토스트를 포함해서 총 4군데 정도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명물 토스트를 항상 찾아왔었습니다. 이 근처 가게들의 특징이 토스트 사이에 빵이 하나 더 들어가서 빅맥 마냥 3단 토스트인 게 특징인데요. 저는 학생 때 가장 많이 사 먹었었던 스페셜 토스트로 주문했습니다. 어렸을 때보다 가격이 조금 더 오른 듯 하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. 이 철판에 마가린을 살짝 녹여서 구워내는 속재료들이 집에서 해먹을 땐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. 이제는 명성을 많이 잃어버린 생활의 달인이지만 2011년의 생활의 달인이면 그래도 명성이 좀 있을 때였죠. 앞서 오신 손님들의 토스트를 만들어주시는 모습에 벌써 군침이 싹 돌더라고요. 제가 주문한 스페셜 토스트가 완성되었습니다. 바로 먹는다고 하니까 먹기 좋게 포장해서 주셨는데 제가 진짜 고등학교가 이 근처라 고등학교 때 엄청 사먹으러 왔었거든요. 기대를 안고 한입 물어 먹어봤는데 케첩과 머스타드 그리고 피클의 자극적인 맛이 먼저 치고 들어오고 시원한 양배추 맛과 뒤에 부드럽게 들어오는 계란과 햄맛이 인상적이더라고요. 한입 더 먹어봤는데 이게 바로 추억 보정일까요? 막 맛이 없진 않은데 제 추억 속 맛에 비해서 좀 자극적이면서도 단조로운 맛이었어요. 케첩, 머스타드, 피클 세 가지 맛이 어우러지면서 너무 시큼한 맛이 강하더라고요. 이삭 토스트가 맛있는 이유가 달콤한 소스 덕분인데 여기에 설탕만 조금 더 뿌려줘도 달큼해서 더 맛있을 것 같았어요. 그래도 10년 이상 그 자리를 유지하는 토스트 가게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옛날 추억의 토스트 맛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추천! 그럼 오늘도 부산...